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석유화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말씀드리겠고, 자, 금융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은행이 뭐 좋아져봐야 얼마 좋아지겠습니까? 별로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별로예요. 별로. 기업은행은 살짝 돌려내긴 했는데 뭐 가봤자 얼마 가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패스입니다. 기업은행. 야, 기업은행 조금 그죠? 자, 은행주 관심 안 가집니다. 별로입니다.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얼마 가겠냐 이 말이죠. 그죠? 증권주,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판인데 뭐 올라가겠습니까? 별로예요. 증권주 관심 가지시지를 마시라. 삼성화재 관심 있어. 여기 돌파 이후에 박스권 이루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박스권 매매하면 돼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자꾸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도 있어요. 그렇게 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알아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으면 됐겠네. 그죠? 좀 지저분하게 움직인 게 문제인데 삼성생명 안 좋네요. 한 번도 해란 적 없어요. 자, 이중바닥이었다 싶어서 샀다 칩시다. 올라간 거 먹었으면 좋았겠는데 안 팔았죠. 예를 들면 어떻게 된다? 작살난다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중바닥인 것처럼 보이죠. 이중바닥인 것처럼 보여서 좋아 보이죠. 우하향하는 거 안 좋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탐 대신 찔끔 먹었다가 끝내주게 못 팔아내면 그냥 손절 못하고 어그적거림이 밑으로 더 많이 깨진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관 외국인 막 팔고 있네. 안 좋아요. 동부화재를 한번 넣어보자. 보험에서는 그래도 동부화재 좀 알아주잖아요. 그죠? DB보험 아닙니까? DB보험. DB 뭐라고 나옵니까? DB화재나 뭡니까? 잠깐만요. 야! 다른 거 아닙니다. 마우스가 안 보여가지고요. DB 뭐로 나오지? DB 보험으로 나옵니까? 보험도 없네. DB 화재? 아, 동부 손해보험 이겠네. 그죠? 맞죠? 보험. 동부화재에서 바꿨다 맞죠? 동부화재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일단 하나 더 추가합니다. 보험 쪽. 이거 괜찮네. 보험 쪽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보험이 지금 삼성화재 하나 넣어가지고 제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지금 넣었거든요. 동부화재 턴 했네요. 자,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앞에 거하고 달라지죠.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면 여기 있는 것부터 이제 관심 가질 수 있다니까요. 이런 시점에서 관심 가집니다. 이제 그래서 물론 여기 위로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이겠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을 쳐지면 안 좋긴 한데 박스권 매매 정도는 가능해 보이네요. 여기 인근 한 6만 9천 정도권 오면 여기 안 쳐진 게 더 좋아요. 안 쳐지면 더 좋은데 먹을 게 많이 없어서 이제 좀 고민되긴 되는데 여기 단기 고점 부인 75,000권까지 7만원부터 75,000권까지 이렇게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삼성화재와 더불어서 보험 업종이 뭔가가 그래도 단기 박스권을 이룰 정도는 돼 보인다. 이거 추가합니다. 이렇게 돌려보다가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괜찮아 보이니까 관심 가지겠다고. 자, 기관이 쫙 사고 있네. 외국인 좀 팔고 있네. 기관이 여기 바닥권 보이시죠? 바닥권에서 쫙 사고 있어. 이렇게 여기 바닥권부터 한번 사면 얼마 산다? 1년 이런 식으로 막 사간다고요. 그럼 자, 평균 단가 대충 한번 내봅시다.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 인근에 샀던 기관의 평균 단가 보자고요. 자, 25만원이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29만원이죠. 27만원이 평균 단가네. 여기 지킬 가능성 높다. 이렇게 딱 판단한 겁니다. 자,
상혁, 마이 프렌드 상혁, 무슨 말? 여기 딱 지지하는 이유 있네. 그냥 단순 계산으로 25만원과 29만원 사이를 여기 보면 기간이 샀잖아, 이렇게 쭉. 그러면 4만원 갭이죠? 평균치 내면 27만원이네. 27만원이면 땡큐하고 사놓으라. 자, 자동차 보험은 무슨 보험? DB보험. 죄송합니다. 이 삼성화재네. 아, 어쨌든, 그죠? 삼성화재는 그렇다고요. 27만원 오면 제가 흥분했습니다. DB손해보험인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근데 삼성화재를 지금 딱 분석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딱 매치된 거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여기 안 빠지는 이유가 있다고. 이해된다. 이해된다, 1번. 이해된다, 1번. 여기를 지지하는 이유가 있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돌파됐던 지점이기도 하고 이평선 다 돌려냈고 여기가 횡보를 하고 있잖아, 지금. 이평선 3개가 옆으로 누웠어요. 중장기가. 중장기가 지지되면 지지될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중장기를 뚫었어. 대박. 스트레이트로. 그리고 지지를 자꾸 하네. 안 깨질 가능성 없다. 27만 오면 적극적으로 담아라. 발음 안 좋네. 적극적으로 담아라. 이거 발음 되게 어렵네요. 적극적으로 담아라. 동부하자. 아니네. 삼성화재 27만 오면 더 확신 생겼어. 이제 수급 분석해보니까 그래. 딱 보니까 그래. 여기부터 딱 주워 담았잖아, 이 보면. 그죠? 27만원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볼 때 평균 단가 정도 되겠다. 그래서 얘 안 깬다. 이평선 지지도 되네. 내려오면 단타 쳐라. 여기 치고 27만원에서 27만 5천원 인근 오면 사고 29만원 인근간 팔아. 그러면 되죠. 그렇게 하면 돼요. 네이버 안 좋아요. 패스. 이것도 쌍바닥이라고 들어가고 싶습니까? NO! 들어가지 마세요. 찔끔 반등 나왔네. 그동안 개패듯이 있어. 쌍꺼리 매도도 막 나왔는데. 그죠? 올라간다고 좋다고요. 아이고. 저거 방에서는 이거 먹었다고 좋다고 한답니다. 많이 먹어라. 아이고. 우리는 찌질하게 그런 거 안 먹고 이런 거에서 먹을란다. 이런 거에서. 많이 못 먹어도 안전하게 이런 거에서 먹을란다.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냐? 아이고.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냐고. 밑으로 바닥 빡빡 기고 쌍바닥 그렸다고 바닥권 사봤는 게 좋아 보인다고? 천만의 말씀. 이게 더 좋아 보이네, 나는. 됐고.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60일까지는 2억도 제법 컸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심없이 올라와서 좋긴 한데, 기관 사고 있고, 외국인 조금씩 들어오는데, 아직 멀었다. 아직까지 멀었다. 위에 강력한 저항권이니까 눌려주고 좀 더 왔다 갔다 하고 시간 한참 더 걸려야 된다. 당분간 관심권에서 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NC소프트. 야, 여기서 사가지고 끝내주고 먹었는데, 그죠? 여기서 못 잡은 게 한이에요. 딴 거 포트폴리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닥터키 한번 뽑으면 끝내주고 잘 가네. 그죠? 잘 뽑는 편이라 저 생각합니다. 시장 수식이 개판인데도 다 플러스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거 뽑는 법,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드릴 때, 아낌없이 드릴 때, 관심있게 공부 많이 해놓으십시오. 우상향하는 거. 게임주 관심있어요. 눌려주면 이번에는 이제 팔아먹었던 저항권에서 이제 지지로 바뀔 거기 때문에 44만원, 5만원권 오면 한번 사볼 거다. 그 생각합니다. 넷마블도 돌려내곤 했으나 여러분들은 넷마블이 더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NC소프트가 훨씬 좋습니다. 와, 비싼데 훨씬 좋다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싼 거보다 비싼 거 해라 그랬습니다. 왜? 뭐 다른 사람들 못 사거든. 잘, 그죠? 눌려주면 이거 하라 말씀드립니다. 밑에 있는 거 바닥 잡아가지고 잘 갈 것 같죠? 아직 멀었어요. 13만 갔다 또 눌려주고 왔다 갔다 좀 해야 됩니다. LG생활건강 관심 없습니다. 하락 추세 관심 없어요. 아모레퍼시픽 전혀 관심 없습니다. 신세계. 자, 우리 민행 선수가 아까 좀 전에 질문했다시피 신세계 아니고 저 호텔신라 질문했죠.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게 바닥 탈피 이제 모습 나오고 있어요. 자, 60일에서 이렇게 헤딩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위로 뚫고 내려오고 왔다갔다 조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기다리던가 아니면 굳이 해야 되겠다면 아까하고 전략이 같습니다. 20일 밑으로 내려오면 27만 천원권 되면 지지할 가능성 높으니까 사고 만약에 20일 깨지면 재빨리 손절할 자신 있고 그게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 30만 원권까지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으나 일단 강력한 상승 시도는 왔기 때문에 위로 뚫고 올라가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뚫고 올라가도 따라간다면 단기적으로 좀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뭐하다. 그래서 좀더 기다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태실라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세계 최근에 기관 외국인 조금 관심이 있는데 공매도 신나게 때렸다가 환매수 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럴 가능성 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태실라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기관들이 새롭게 포트폴리오 재편을 한다든지 할 때 아니면 업종 분석을 했을 때 호텔신라고 호텔신라고 신세계 중국과의 관계도 이제 조금 완화되고 있으니까 매출 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기관에 관심이 좀 있어요.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매매하든 안 하든 신세계 호텔신라 턴하고 있죠, 그죠?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기 때문에 관심 정도만 딱 가집니다. 이마트 관심 없어요. 이마트 많이 했던 겁니다. 여기 돌파 이후에 여기 사고 팔고 많이 했던 거예요. 깨치고 난 다음에 관심 없다 그래요.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KTNG 별로네. 그냥 한마디로 끝냅니다. 별로네. 자, 여행주는 괜찮아 보인댔어요. 돌파하고 눌려주고 가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관심을 가지겠다 했습니다. 여기 위에 있어요. 위에 있고 관심 가진다 한 거 치고 박살난 거 잘 없습니다. 그만큼 추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기 힘들다고요. 뭔가 좋은 거 있어야 된다고요. 중국이 이제 여행객 뭐 풀겠다 이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반등하려는 이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60일까지 돌려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면 지지권 정도로 생각하고 69,000원 밑으로 깨지면 던지겠다 생각하면 들어가 볼 수는 있겠으나 여행주가 뭐 가봤자 얼마 가겠습니까? 저 일단 패습니다. 그냥 관심 끊으면 넣어둘게요. 시장도 안 좋으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노드투어도. 농심, 음식료, 바닥 탈피 모습들입니다. 관심 있어요. 일단 관심, 농심. 오뚜기 마찬가지입니다. 60일까지 돌려냈기 때문에 눌려주면, 그 다음에 관심은 있어요. 76만원까지 가는지 여부. 오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있어요. 이제 다 돌파하고 있어요. 음식료가 바닥에서 탈피하는 모습들입니다. 기관에 관심도 좀 있어요. 그죠? 주로 그러한 종목들 내수주 내지 경기 방어주 이런 말 많이 하죠.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낙폭 과대다 판단하고 좀 사놓고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됩니다. 바이오주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여기 21만 1000원에 사서 227,000원에 팔자는 전략 그대로 적중했고 더 많이는 23만 1000원에서도 끊어내고 그죠? 이제 포트폴리오 다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워 보이거든요. 그죠? 20일 저항을 잘 못 넣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너가 라면을 되게 좋아하는지 세 번이나 끌어오라고 그러면서 갑질을 했답니다. 그죠? 아침에 저도 라면 먹었는데 곱게 먹지. 응?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잘 나갈 때. 자, 전일 기관 외국이 뭐 쌍끌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자, 20일 뛰어넘으면 이제 반등 좀 나올 수 있습니다. 24만원 24만 5천원권까지 그렇지 못하면 밀린다면 또 지지부진한 모습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영업이익 좋다는 소식과 함께 그죠? 260일까지 다이렉트로 올랐습니다. 82,000원권 여기 잘 뛰어넘는지 여부 보시고 현재까지는 양호하게 조정받고 있는데 이걸 강하게 붕 뛰어버리면 굿이겠죠? 밑으로 처질 때 약하게 처지는지 여부 일단 여기 장대 양봉 75,000원권대 얼마 잘 지지 않은지 여부 깨져도 그죠? 그렇지 뭐 또 힘 없게 밑으로 세게 밀려버리면 더 안 좋다. 뭐라고요? 돌파는 이렇게 강하게 하면 좋고요. 저항은 살살살살 지금처럼 받고 있으면 좋은 겁니다. 다시 뛰어넘어갈 때 장대 양봉을 확 뛰어넘어간다면 9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통신주도 경기 방어주로 본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해가 그죠? 이제 좀 조정받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몰라도 신규 매수 지금 진입하기가 부담돼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여기 60일을 잘 뛰어넘어야 되는데 잘못 뛰어넘고 있습니다. 여기 120일까지 돌파 시도 나왔는데 대밀림에서 대박 밀려버리죠. 7만원, 75,000 건데 강력한 저항 예상된다. 다시 한번 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윗골이 신나게 달면서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월요일도 밑으로 쳐지기가 더 쉬워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0일 훼손하면 안 되고, 가능한 한, 자, 여기 강하게 또 추가 상승 나왔던 62,000원 건대 얼마나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돌파를 7만원 건까지 얼마나 강하게 저항을 돌파 시도 자꾸 나오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HLB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꺼리가 들어오고 있네요. 야, 여기 이중바닥 확인했고, 그 다음에 240일은 확인했습니다만 위에 이평선들 누르고 있다. 단기적으로 왔다갔다 횡보할 가능성 높아 보이고, 여기 강력한 저항으로 예상된다. 볼린저 밴드도 누르고 있다. 그래서 96,000, 10만원 건대 저항 상당히 심할 것이다 예상됩니다. 자, 20일도 간들간들 하고 있다.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에서 놀아야 된다. 20일 위에 밑으로 처지게 되면 주가 모양 더 힘없는 모양, 지속될 예정이고, 8만원 잘 지켜내야 된다. 마지노선이다. 여기 못 지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라젠 별로입니다. 여기 돌파 못하고 있죠.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워 보여요. 간단하게 합니다. 바이오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아직까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켜냈습니다만 힘없이 음봉으로 처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밑으로 더 처질 가능성이 높다. 더 처지면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45만원대 강력한 저항 받고 있습니다. 그죠? 벌써 여기 앞에부터 그런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기 저항이다, 저항이다. 가니까 어떻게 된다고? 저항받고 내려오네. 눈으로 안 봐도 미리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자꾸 예측을 해보고 그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꾸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또 분석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마이프렌드 상영은 귀에 딱지가 앉을 거야, 아마. 20일 잘 지키는지 여부 체크하라 하겠네. 그리고 올라가면 45만원대 여기 잘 뚫는지, 아마 저항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뚫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이야기하겠네. 20일 깨지면 더안 좋다고 이야기하겠네. 그렇게 생각했다. 상혁. 그렇게 생각했다. 마이프렌드 상혁. 3번. 아니야.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 4번. 아, 참.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자꾸 같은 패턴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쪽으로 세뇌가 되고 있을 겁니다. 눈에 이제 탁탁탁 어느 정도 들어올 때된 사람도 제법 있어요. 여기 지지하면 돼요. 살짝 소리를 안 해서 그렇지. 그죠? 가죠? 또 눌려주면 또 왔다 갔다 좀할 거예요, 아마. 그죠? 뜨끔 3번. 아유. 대지셀 하지 마세요. 잡주니까. 밑도 처지면 착살나요. 빼볼까? 짜증나는데. 왜 짜증나는가? 주가 조작해내 회사거든. 대표이사 잡혀갔어요. 경멸합니다. 남을 속이는 거 경멸한다고. 정정당당하게 하게 해가지고 존경받는 부자가 좀 되지. 왜 자꾸 남 속이고 남을 억누르고 남한테 갑질하냐고. 응? 싫습니다. 매우 싫습니다. 메디퍼스트 마찬가지로 비리비리 하고 있어요. 밑에 처짐이 안 좋아요.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는 거는 별로 관심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하향하고 있는데 뭐하러 관심 가집니까? 바이오주 중에 우상향한 거 있습니까? 하나 딱 있네. 유한양행. 이거 말고도 바이오는 많겠습니다만, 그죠? 코오롱 티슈진에 샀고, 코오롱 뭐, 그죠? 날란 거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별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코오롱 생명과학 이런 거 날랐지만 뭐 좋습니까? 기차 탄 사람들 있죠? 이런 데서 꼭대기에서. 아장타요? 또 잘못하면. 그런 걸안 해야 돼, 사실은. 좀 넣어놔 볼까?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생각인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몰랍니다. 그런 티슈시나. 꼭대기에서 들어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좋다고도 들어가자마자 물립니다. 6,000원까지였네. 5만원 인근이면 7,000원까지 했잖아요. 와, 얼마입니까? 그죠?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산 사람들. 벌써 사자마자 작살났어요. 며칠 만에. 며칠 만에 한 7,000원 작살났습니다.
4천은 10% 맞죠? 17, 8% 작살났다고. 야, 꼭대기에서 따라가지 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꼭대기에서 따라가지 마라고 제발 좀. 아이고 미치겠어 진짜. 따라간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근데 따라간 사람 없을 것 같냐고. 코스닥 시장 안 좋은데 밑으로 출렁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 그냥 쉽게 빠져요. 87,000원에서 73,000원 가면 얼마입니까? 14,000원 아닙니까? 14,000원은 몇 프로입니까? 거의 16, 7% 되겠네. 대충 계산해도. 아이고 길게나 걸렸습니까? 일주일도 안 돼가 그렇게 빠진다고. 꼭대기에서 따라가지 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2차전지 뭐 아까 다 판 거니까 뭐 그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안 좋습니다. 일진 멀티 안 좋아. 2차전지 현재 안 좋습니다. 현대건설 안 좋고 현대로템 반등은 나오고 있으나 아직도 뭐 그만 그만. 현대엘리베이터 반등은 나오고 있고 부산산업 좀 전에 봤던 거고 두산바켓 뭐 아직 별로고 유진기업 별로고 좋은 사람들 별로고 대하 TI는 뚫었어 위를 그죠? 근데 뭐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코마이스트도 뚫었어 일단. 여기가 정인데 이제 뚫었어. 그러면 잘 치집 않는지 보고 조금 적당히 조정받거나 위로 한번 빵 갔다가 조정받으면 이제 이평선들 다 치집권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관심 가지면 돼요. 이제 신우이야 강 신우이야 여기서 팔아먹었지. 더 간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고 혹시 더 갔을 수도 있겠다만은 눌려주면 11,000원권대 눌려주면 이제 관심있게 또 보면 된다. 이제 돌파인 거 확인했어. 눌림목 딱 주면 이제 다시 샀다. 그래서 갔긴 같아. 자기가 이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거든. 그럼 어떻게 전략 바뀌어야 된다? 여기 11,000원대 안 껴야 돼. 그러면 좀 더 홀딩.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노려본다. 13,000원까지.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추세 돌려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남북 경협이 다시 실무급 뭐 회담 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조금 도란을 서고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엔터 뭐 따라가자 그랬습니까? 여기 질문한 사람 있어요. 뭐 가봤자 얼마 가겠냐고. 왜? 너무 많이 올랐거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세요. 대박 깨지고 있어요. 근데 뭐 가봤자 얼마 가겠냐고 그랬습니다. 많이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단기 박스권 정도입니다. 하지 마세요. 별로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마찬가지 YG도 이제 눌림목 줘서 뭐 관심권에는 가져볼 수 있겠으나 뭐 모르겠습니다. K-POP이 요즘 또 다시 BTS 때문에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이런 회사들이 재조명받고 괜찮긴 합니다만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관심 정도만 두지 적극적으로 뭐 매매하라 소리는 안 하고 싶어요. SM 올라온 거 봤어요. 그죠? 눌려주면 가능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엔터테인먼트 그렇게 막 하자고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CJENM은 쳐졌다. 양이야 너의 사랑 CJENM 쳐졌으니까 관심 꺼라 이제. 너 손절매 잘하잖아. 이거 샀다고 손절매가 아니라 관심을 끊어버리라고. 안 좋다 이제. 이렇게 말이 달라져요. 여기 인근에서는 뭐 올라타야 되네. 좀 지켜보자 이 정도였는데 이제 팍 쳐지고 나니까 관심을 끊어버리라잖아. 후조이야 JYP 적당히 나올까? 너 가지고 있지? 너 이 젊은이라고 트와이스 좋아해서 JYP 가지고 있다고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치? JYP 들어갔냐? 왜 이리 조용해? 딱 응? 딱 들어왔으면 인사도 딱 하고 해야 있는지도 알지. 가지고 있으면 단가 남겨봐봐. 단가 많이 가지고 있다? 얼마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야 설마 이런 데서 많이 가지고 있어? 28,000원? 그래도 같이 채팅방 한 세월이 있는데 28,000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와 많이 얼마에 가지고 있는데 궁금하다. 단가가 말하는 뉘앙스를 봐서는 뿌르스권인 것 같은데 웃고 이런 거 보니까. 야 푸조 너 좀 운때가 있는 것 같더라. 쌈바도 50만원 던질까요? 너 55만원까지 끌고 갔지. 그리고 기가 막히게 던질 할 때 잘 던지고 나와가지고
차익은 실현 잘하고 그 다음 밑으로 처지는 거잘안 두드려 맞고 막 그래서 28,500원 굿 잘했어. 그 정도 같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해라 소리는 못하지만 여기 정도 다는 거잖아. 여기 정도 이중 바닥 확인했다. 여기서 샀다 1번. 야 여기서 샀으면 죽이는 건데 사실은 선수는 할수 있어. 대박 깨지는데 여기 들어올리고 여기면 요만큼만 딱 먹겠다고 들고 가면 되긴 되거든. 여기 샀다면 와 이중 바닥 확인하고 산 거잖아.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깨지면 27,000 정도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각오 있고 여기 전저점 정도 깨지면 던지겠다 각오가 딱 있다면 해도 됐겠지. 사실 여기 깨질 때 여기 언제야? 이틀 전에 3일 전에 던졌어야지. 33,000원 정도 여기 33,400원 정도 여기 딱 깨지는 거 보면 던져야지. 그리고 나중에 너 혼자서 여기서 치고받고 하든 29,000원 오면 또 사보고 뭐라고 깨지면 던진다는 각오해. 그 다음에 올라오면 또 적당히 먹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거야. 너무 끝까지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고점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거야. 아마 어떻게 될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여기가 너무 안 좋거든.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밀렸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봤자 얼마 가겠냐고 하는 이유가 이거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 이거 보고 하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3일 전에 여기서 적당히 끊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이왕 지나갔으니까 내일 31,500원 여기 20일 못 지키고 내려오면 그냥 던져버려. 그리고 다음에 혼자서 29,000원권 지지된 거 보고 사고 싶으면 사고 또좀 올라가면 팔아먹고 이렇게 하든지. 왜냐하면 푸조는 이 종목을 많이 해본 걸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맛집이라 그러죠. 자신이 좀 자신 있고 플러스가 많이 나는 종목이 자기한테 맞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 지우 선수 같으면 스튜디오 드래곤 연락이 치고받고 해. 스튜디오 드래곤 어디 갔냐 여기 있네. 막 이거 가지고 자기 혼자서 막 치고받고 해. 그렇게 알아서 할줄알 정도 알아서 할줄알 정도가 나중에 됩니다. 전부 다 기본기를 딱 닦고 나면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포트폴리오 막 실어가기 때문에 추세 안 좋거나 좀 가벼운 종목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이건 가볍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대형 우량주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좀 했고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지지사항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알아서 탁탁탁 합니다. 살까지 팔라먹는 주종. 그래. 푸조 너가 운이 좀 있는 것 같아. 실력인지 모르겠지만. 운도 실력이 좀 받침돼야 된다. 너가 탁탁 끊고 현대건설 갈아탈까요?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추가 수익 나고 그걸 몰빵도 갔잖아. 이제 또 기억나네. 우리 젊은 29, 30살짜리 선수 두 명이 양양 선수하고 푸조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몰빵도 가가지고 신나게 먹었어요. 이야. 죽인 거 아이가 진짜. 넌 주식 하는 동안 나못 잊을걸 푸조. 참. 몰빵 들어가 먹었잖아. 몰빵 들어가가지고 야. 근데 여기 뉴스 하나 어디로 날라갔냐? 뉴스가 아니라 기업 분석. 아, 그렇습니다. 닥터K가 좀 과감해요. 과감할 때.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다니까 닥터K가 제 스스로 판단해 볼때왜 선물 옵션을 워낙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는 거 먹는 거 아니면 깨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인지 몸에 피에 이제 승부사적인 게 조금 많이 배였어요. 승부 걸어봅니다 그냥 딱 걸어야 되겠다 싶을 때. 근데 승부 걸어가지고 성공을 대부분 많이 했어요. 2년 가까이 승부 걸었는데 막 박살나고 이런 거잘 없었어 아직까지. 양이하고 푸조하고 몰빵 승부 걸어가지고 쌈바에서 대성공했다 20%. 그 이후로 몰빵 안 합니다. 몰빵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근데 현금 100%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4번 했어요 4번. 4번 다 퍼펙트 합니다 현재. 3번은 퍼펙트 했고 한 번은 진행 중인데 벌기보다 읽기 쉬운 장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살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몸살이고 천천히 공부하면서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아주 소액으로. 아, 이거는 갈것 같은데. 공부했던 내용하고 보면 매치가 되는데, 얘가 좀몇 주씩 이렇게 사가지고,
너무 또 감각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덜이 되는 장 아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엔터테인먼트도 받고, 파라다이스는 별로고, 대한항공. 야, 이거를 복많은 김여사님이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닥터께 안 좋다 그랬습니까? 괜찮아 보이네요. 눌리면 가겠네요. 눌리고 가잖아. 민행! 차세대 주자로 키우고 싶은 민행! 이런 거딱 때리라고, 여기서. 스트레이트 올라가니까 관심 있게 보겠다잖아. 언제 보겠다? 눌려주고 딱 올라서는 지지하는, 여기 이평선 딱 지지하는 양봉. 푸조도 잘 봐. 젊었잖아. 닥터K하고 20년 갈수 있잖아. 30이잖아. 50대까지. 야, 50대 너무 길다. 지겨울 수도 있겠다. 5년, 10년만 한번 열심히 해봐. 나이 40인데 80까지 40년 남았는데 진짜 남 부럽지 않게 살수 있다. 진짜다. 공부해봐. 똑똑하잖아. 제약회사 다닌다며. 그죠? 똑똑하겠지. 박스권 딱 돌파하고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돌파했어. 눌려주면 살수 있어. 여기 포인트야. 딱 사니까 올라가잖아. 안 사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유가 때문인지. 그죠? 항공주 좋아요. 좋은데 세계 중에 뭐 하라? 퇴장해라고, 퇴장. 퇴장이 최고 좋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4천짜리 하고 싶죠? 아시아나항공. 하지마. 32,000짜리 대한항공 하라고요. 대한항공. 이게 훨씬 좋습니다. 와우, 외국인 쓸어 담고 있네. 기관도 쓸어 담았었고. 아시아나항공 양대 쌍끌이네. 이야. 그렇습니다. 자, 종목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주말인데 또 많이 바쁘실 텐데 열심히 공부하고자 모여 계신 분, 우리는 전부 다 성공자의 길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라는 생각 마음속에서 절대로 지워버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자신감 가지시고 나는 행복하다. 안 그렇다고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머리가 그렇게 인정해버립니다. 나는 행복하다. 눈 뜨고 있는 나는 행복하다. 눈 뜨니까 옆에 귀여운 애들이 눈에 보이네. 그래도 누울 잠자리는 있네. 일하러 갈 일터가 있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저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간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시고 보고 계신다. 구독 반드시 누르시고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유튜브가 안 보내는 거 빼고 이제 개긴다는 이런 비속어 안 쓰겠습니다. 닥터케이 TV 출연해야 되는데 입에 그게 배어 있으면 안 돼요. 자, TV 출연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언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약돼 있어요. 나갑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K 자신감 갖고 있어요. 주위 지인들에게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 안 친한 패친들 못 봤을 수 있잖아. 한번더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검증해 보십시오. 모든 방송도 실시간에 다 들어가 있고 말했던 포인트들 그 시간에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송 실시간 다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다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고픕니다. 그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닥터케이크의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 가능하니까요. 후원해 주시면 힘나겠죠?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4,000원밖에 못 벌어요.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나올 때 열중 시작하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주식 상초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요. 닥터K의 모든 노하우 액기스 다 풀어놨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네,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